우와 이게 뭐냐. 어차피 탑10 들어가도 핵하면 죽을 것. 경쟁자는 64명이 사거든요. 60명이 거기 내린 거. 모두가 다 여기 내린 거네. 100%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골박이라는 표현 잘할 건데요. 뭔가 이상하죠 단어가. 에이 이게 참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꼬라박기입니다. 그리고 할 때 꼭 그 부금을 켜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부금을 틀면은 발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니 발소리를 왜 들어? 생각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즐겼다고 했죠. 오호호호호 훌륭한 대도시 꼴박 후 정복하기 3만원 미션 들어왔습니다. 가자! 지가자! 이게 보이니? 와... 자 그리고 그 부금이 들리면 여러분들 춤을 춰야 됩니다. 안돼! 태웠어! 안돼! 와... 잡았어! 도미건 자식! 아! 도시 개쎄네 형님들! 아... 와 이 자식아 일로 와 이 자식아. 너 어떻게 도와줘요. 이겼다. 내가 승리했어 이 자식들아. 이 게임 한 판에 단 2분 2분이 소요가 안됩니다. 1분도 소요 안될 때가 있어요. 50초 대기시간이 더 깁니다. 해치 왔나? 하지만 하지만 안돼. 난 안 들려. 발소리 어디? 여기 이제 4핑. 4핑? 여기 죽이러 가야지. 나 뛴다. 응. 난 이미 뛰었지. 뛴다. 지금 이 현상이 전 세계 배틀그라운드 유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와! 아 이것들을 잡으러는 헌터도 있네요. 사은이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 25명 생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입구 컷. 짜릿하다. 이기니까 미칠 것 같아. 와 총이 한 대로밖에 없다. 주먹으로 가구래. 주먹해. 와 수류탄이다. 수류탄이다. 피해 수류탄을. 야 주먹을 잡았어. 으아 수류탄. 나이스. 여기. 아, 아니, 올라가 올라가. 살려다오. 뭘 던진 거야, 내 눈! 아~ 뭐, 이 자식이 말이야. 됐어, 됐어, 이겼어. 야, 이거 시체가 너무 많아. 끔찍하다. 에이, 2층 가버려야겠다. 난 모르겠다. 총 하나만 주세요. 나쁜 짓 좀 할게. 우리 집도 가버리고. 으아! 파이팅 해주고. 그거야! 이겼어? 이겼다 이 자식아. 이게 파이팅이고 이게 게임이고. 와 방패 미쳤다. 이게 방패. 어떡할 거지? 이겼다. 아래 있다. 우리 아래. 나 이거 구성만 먹으면 안 될까?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케이 오케이. 올라오다 말지. 잘 가라. 내가 승리했다. 나 방금 팀원으로 막는 거 봤냐? 아 아까 저 팀킬 당해가지고. 아! 아니 길을 왜 막아? 아니 길을 막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픽투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 그렇다. 나 낙하산 짧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겼다. 또 내가 이겨버려. 20초 만에 30명이 남다니. 30명 남았네. 절반이 어디서 죽었어 지금. 여기에 타노스가 왔다 갔다고. 그 녀석들이 2차전이 올 거야. 우리 죽이로는 막사치로는 2차전 녀석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서 질문. 이런 현상이 왜 유행이 됐나? 쉽게 설명하면은 어차피 티어 올려봤자 해컨대 죽을 거, 어차피 탑10 들어가도 해컨대 죽을 거, 이런 생각을 가진 아시아 서버의 사람들이 맵마다 그 공간을 정해놨어요. 그 공간에 다 같이 내리기로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냐, 경쟁자는 64명이서 하거든요? 근데 60명이 거기 내립니다. 한 페이지 끝나면은 4명만 남아있어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삥? 안 맞아? 맞은 척 해봐. 나? 어, 뭐야? 개뿔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진짜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치 그치. 오 많아 많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네 사람이. 반드시 먼저 떨어질 것. 진짜. 반드시 총을 먹을 것. 아니 뭘 여기에 걸리는 개혁가가 다 이제 살려주세요 제발. 티머리 죽었다고 살리러 가지 말 것. 그 세 가지를 반드시 고수할 것. 젠자. 아, 야, 하나 더 적어도 이거 치냐 이거? 치긴 한데 치긴 가자! 해. 가자! 가자! 아! 아! 제 총 없다. 총알 없다. 남자의 싸움. 무빙! 이게 더러운 남자의 싸움이지. 그런 게 뭔데? 뭐 그게 뭔데? 이게 남자의 싸움이지. 훌륭하다. 아하, 그거 1법칙. 아~ 절대 확키를 치지 말 것. 당했죠? 자, 나 고기로 써라. 날 고기로 써라. 저런 저런. 제 1법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죽고 마땅하다. 멸망 남았는데요? 뭐야? 뭐야? 아니,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야, 저 치킨 각이다 이거. 끝날지도? 진짜.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저기다. 부둠 부둠 부둠. 우리 빼고 여섯. 이후 두 명은 같은 장소에서 처리되고. 잠시만, 세 명 남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승했더니 세 명 남았습니다. 저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죽였어! 나이스 라사다. 한 명 어디 있어? 64명 중에 63명이 저기 내린 거네. 그러면은 단 한 명.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미궁에 빠졌다. 당장 수색해. 어딨어? 숲속을 샅샅이. 어 여깄어! 어디 이 자식 가보자 가보자. 혼자서 심심했구나. 결국 쏘다니 끝까지 참았어야지. 예! 나이스! 참 내린 거 볼게요. 와 다 내린. 와 이거 아니 뭐야? 무슨 야 저게 뭐 다 내려 저게 렉걸려 막. 이게 뭐냐 이게? 걔 한 명은 어디서 내린 거야? 어? 1번 얘도 여기 내렸는데 뺐어. 아 뺀 거야? 64명이 아, 전체 다 여기 내렸던 아, 거네. 아 남자 자식. 와 아하 이 녀석 혼자 뺀 거였구만. 아니 팀원들 버리고 빼는 거 맞아 저거? 그러면 64명이 다 여기 내린 거였네. 어때 꼬이? 이거 급속도로 늙는 거 같은데? 이게 생명을 빨아먹나 혹시? 어야 이거 어 왜 이렇게 힘들어. 네 사실 이런 거는 영상으로만 보는 게 좋아요. 하려고 하면 힘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영상들 이틀 동안 해서 하나 올린 겁니다. 저희 길게 찍으면 일주일도 찍어요. 챌린지 하나 찍으면 여러분들은 이틀 농축분 보고 계신 거고 편의자님이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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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죽어라. 아파트쟁 탈전을 햄버거와 치킨을 걸고 진행해보기로 합니다. 일로 오세요. 옥상을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옥상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블루블루의 4년차 제자 템템과 레츠 치킨! 그렇지!